안녕하세요. 새로운 세계 이준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두이노에서 안드로이드로 데이터를 보내면 안드로이드에서 그에 반응해가지고 화면 바뀌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아두이노 코드를 짤게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엔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A를 보내면 기본 LED가 켜지고, 이제 B를 보내면 기본 LED가 꺼지도록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핀을 설정해 줄 건데, define pin LED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핀 모드 LED output 설정해 주시고, 초기에는 로우로에서 빠주시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관련된 코드 넣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if here full 코드 해서, 만약에 버퍼에 들어온 게 있으면은 시리얼 리드 바이트 읽은 다음에, 만약에 이게 A면 이제 털 라이트 핀 LED 하이 켜주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B면 털 라이트 핀 LED 로 이렇게 되게끔. 아, 이걸 안 해줬네. 핀 LED 업로드. 이렇게 해서 확인은 안드로이드 쪽이랑 같이 할게요. 우선 시리얼 컨텍스트를 먼저 수정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명령어만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라이트하고 밸류 숫자 배열을 넣어주면은 그거 전송하도록 하는 걸 넣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비어있는 거 만들고,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해서, 이때 이제 버퍼를 써야 되는데, 버퍼라는 거를 원래 일반적인 노드 프로젝트 하면 버퍼가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버퍼를 사용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얀으로 버퍼 패키지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얀에서 여기서 부활할게요. 뉴스 얀 애드 버퍼. 버퍼 추가했어요. 다음에 버퍼 이렇게 인풋 해주고, 다음에 버는 버퍼 from value. 그러면은 숫자 배열 기준으로 버퍼가 초기화되고, rn serial put.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할때 베이스 64로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64 하시고, 그다음에 버프 to 스트링 할때 베이스 64로 인코딩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라이트. 그럼 지금 시리얼 컨텍스트 쪽 준비가 됐고요. 다음으로 메인 쪽 정리를 할게요.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여기 이번 시간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울게요. 다 필요 없고, 일단 텍스트는 on이라고 놔두고, 그다음에 이것이 필요 없고, 필요
유지 이펙트도 나중에 필요 없고 유지 스테이트도 필요 없고 callback 그다음에 스타일 일단은 얘를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가 아니라 일단 칼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STO 해서 버튼 플렉스 1 위드는 대략 90% 마진은 10px 일단 주고 보더 컬러는 블랙 일단 보더 위드는 1px 그다음에 얘도 블랙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얘는 대략 일단은 50픽셀로 다시 줄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버튼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미러링이랑 같이 볼게요. 지금 미러링 프로 옆에 띄워놨는데 이 상태에서 온이랑 오프 지금 버튼 따로 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유저 콜백에서 온 프레스 먼저 라이트 일단 아스키 테이블로 봤을 때그 소문자 A가 97이니까 97 시리얼 매니저 여기 추가하고 그다음에 온프레스 핸들 온프레스 하고 프레스하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97, 98 되게끔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다시 연결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 연결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기본 LED 보이시죠? 꺼져 있는데 제가 온 누르면 기본 LED 켜지고 오프 누르면 기본 LED 꺼지고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요. 이번 시간 거꾸로 안드로이드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보드를 사용하시고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한다. 근데 안드로이드 보드 쪽에는 GPIO 제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드웨어 쪽 뭔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두고 이와 같이 UART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면은 웬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ASCII 코드로만 전송되도록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토콜, 우리가 전에 계속 가르쳐드렸던 프로토콜을 적용해가지고 그 프로토콜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